그가 사무실 투어와 그가 초범을 마감한 국방 라드란 슬립은 민선 6기 이강덕 포항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으로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획 확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의 의결 기구인 이사회 구성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재단법인 슬리버가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.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포항공의 전과팀의 한 사람으로서 발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역 청년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도 많이 제공해 주어서네요. 스포츠, 생활, 인성, 문화 등 또 이즈컬이라든지 오페라를 여기서 관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문화재단 화이팅! 포항문화재단 화이팅! 포항문화재단 화이팅! 우리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칠 수 있었던 문화예술 부분을 우리 지역의 특성과 함께 새롭게 이끌어내야 우리 도시가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. 대한민국의 특별한 포항의 문화, 글로벌 도시로서의 손성없는 반동의권 중심 도시로서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자면 더 큰 안목과 추진력 회수를 할까 싶어서 우리 시민들은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할지였다는 용인도 가보고, 의정부도 가보고, 그 다음 창원도 가보고, 다 가서 여기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, 이런 부분들을 이번 출범하는 데에 이걸 꼭 삽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.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근본에 출범하는 문화재단이 그러한 시민들의 문화예술의 욕구를 한층 높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텐츠도 개발하고 영속성 있게 그 사업을 지속함으로 해서 우리 포항이 대표적인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.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포항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예술적인 그런 특성을 개발을 해서 우리 포항이 대표적인 동해안의 문화예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.